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중간에 휴장일도 있었고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비교적 빠르게 지나갔던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6개월 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의미는 과열권에 접어들었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의미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주가라는 것 자체는 파동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경기 지표가 정말 많이 발표가 됐죠. 특히 유럽에서 이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보다 높게 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페인, 그리고 독일 등 예상치보다 이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고요. 유로존 또한 이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이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더디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경기 지표를 통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현금 확보, 현금 보유 전략을 통해서 보수적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데 보수적이게 했을 때는 더욱더 수익률을 낮추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수적인 투자가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전체 계좌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특히 매수를 할 때, 매도를 할 때, 욕심을 낼 때 언제인가요? 분명히 매도를 할 때 욕심 부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물론 좋은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베스트겠지만 이 매도 타점을 놓쳐서 기존 수익률보다 더 낮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손실권에서 매도를 해서 손실이 눈덩이같이 불어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도 타점 잡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매매 타점의 핵심은요, 매도 타점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타점에서 만약에 욕심을 부리게 됐을 때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욱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매수 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더 낮은 가격에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종목 교체도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타점에서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에는 종목이 묶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매도 타점보다는 매수 타점에 더욱더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매매법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매수 타점 잘 잡는 방법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볼린저밴드 매매법 1탄을 했었는데 뒷부분에 중심선 매매법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볼린저밴드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매매법을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 매매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을 다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검색기를 이 방송 최초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와 관련된 내용들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색기 처음 이 설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설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도 역시나 학습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 학습지 꼭 받아가셔서 검색기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 입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색기를 아마 사용을 하다 보면 혹은 설정을 하다 보면은 HTS에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이 볼린저 매매법 검색기 만드는 방법 제가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장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HTS 사용이 어려운 그런 주린이 분들 많이 참여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 매매법 2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일단은 부제목으로 볼린저 밴드 검색기 만들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검색기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겠죠. 오늘 2탄을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1탄을 또 같이 시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론적인 내용들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보조 지표에 비해서 더욱더 보기 간단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볼린저 밴드가 간단한 이유는요. 일단은 이 밴드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뭐 일목균형표, 이동평균선, 선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선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보기가 간편한데요. 볼린저 밴드라는 거는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이 변동성을 예측을 하고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한선과 하한선 그리고 중심선 이렇게 세 가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주가는요. 95.44%가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밝힌 결과인데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0%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했죠. 그렇다는 의미는요. 주가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은 90에서 95% 정도고 이탈한 확률은 5%에서 10%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안에 있는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밴드를 이탈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분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복습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밴드의 폭은 일정하게 흘러갈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변하게 될까요? 네, 이 밴드 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밴드 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정 구간에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폭을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주가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좁은 경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폭이 좁아졌다는 의미.
지난번에 상한선과 하한선 계산법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 표준편차에 대한 것들을 성적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표준편차라는 거는 0에 가까울수록 평균값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0에서 멀어질수록 이 수치들이 다 분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과 중심선, 하한선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표준편차가 0에 가까워졌다, 평균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면서 변동성이 적어졌을 때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표준편차가 크게 나왔을 경우, 그 경우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중심선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밴드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좁은 경우를 같이 보겠습니다. 좁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덜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횡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주가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요. 이런 횡보하는 주가의 타점을 잘 잡는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할 때마다 횡보하는 주가에 주목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했을 때 갑자기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뭐 상승 흐름이든 하락 흐름이든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흐름대로 강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 그 종목은 타점을 안 잡는 게 좋겠고요.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주가에 주목을 많이 하고 관심 종목에 담아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좁아진 구간에서 상승이나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추세가 나왔을 때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인다. 제가 이 점은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는데 기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매매,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밴드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좁은 상태에서 같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승 추세겠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겠죠.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도 주가의 방향성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경우도 같이 볼게요. 넓은 경우에는 주가가 명확하게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이렇게 밴드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주가 흐름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밴드 폭이 넓어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이 있다.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귀현상, 주가는 이격이 넓어지게 됐을 때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회귀현상에 따라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는데 그래서 밴드가 넓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좁아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한다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밴드폭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밴드폭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 이탈하는 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뒷부분에 제가 만든 매매법을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확률이 90%에서 95%라고 했고요. 이탈할 확률은 5%에서 10%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상한선을 이탈을 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습을 하신 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상한선을 이탈을 했다는 거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의미여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 분들이라면 이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선 이탈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횡보하던 주가에서 상한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보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 이 하한선을 이탈한 경우 그 반대의 경우겠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꺾였어요. 꺾이게 되면서 하한선을 캔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요,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지 생각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수를 보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한선 캔들 이탈은 매도 타점을 잡는 구간이구나, 급락 가능성이 있구나, 이 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탈 여부에 따라서도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게 이 중심선 매매법입니다. 이 중심선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좀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요, 이동평균선 20일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요, 이 중심선이 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추세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밴드의 중심을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세라던가 아니면 주가의 이 전환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만약에 상승 추세일 때 이 캔들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차트를 보자면은 이렇게 낙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중심선의 캔들이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진입을 했다면은 상한선 부근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도 타점, 수익 매매 관점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캔들이 또 이탈하는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중심선을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선 매매법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보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한선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도를 해서 수익 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아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하락 추세 있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 쌍바닥이요, 두 번째 바닥이 더 저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뢰하기 어려운 이 쌍바닥 패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삼병 캔들 양봉이 세 개 연속으로 나와줬고요. 목선 부근도 돌파를 하면서 중심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이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면은 상한선 부근에서 저항받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하신다면은 이 중앙선 부근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라면은 이렇게 상한선을 이탈하는 추가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기보다는 중심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인데요.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어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밴드 폭 자체도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넓어진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도 남기다가 어느 정도 낙폭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밴드 안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양봉의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비교적 몸통이 긴 양봉의 캔들이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하는데요.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한 거라면은 이 상한선 부근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는 있지만 봤더니 이 차트의 경우는 정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중심선 부근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과열권 구간이 나옵니다. 캔들이 연속적으로 상한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과열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열권인지 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면은 중심선 이탈할 때 그때 매도 타점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서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제가 이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예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세트랙 아이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심선 매매법 할 때, 매수 타점 잡을 때는 바닥권에서 혹은 횡보하던 주가에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 하락하고 있는 주가에서 잡는다면은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주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중심선을 이탈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중심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혹시 매수 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이 천정권에서 주가가 꺾인 만큼 오히려 이 중심선이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중심선이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받고 하락을 하고 또 저항받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렇듯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주가여야지 해당이 되지 천정권에서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하락 추세의 이 중심선 매매법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시 차트와 연관이 되는데요. 하락 추세일 때 중심선을 하향 돌파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중심선이 저항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분들이라면 이렇게 중심선 이탈을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신규 진입을 원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장기간 하락 추세인지 지켜봤는데 이렇게 중심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하한선의 캔들이 또 이탈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그렇다는 의미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겠죠. 그럴 때는 매수는 보류하는 게 좋다. 이것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중심선을 하향 돌파를 합니다. 보유자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봤더니 중심선 구간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단기 파동이 나오면서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기간 이 움직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캔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렇다는 의미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속임수로 주가가 중심선을 돌파를 합니다. 이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일단 천정권 구간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급락 시그널을 줬는데 이 매매 타점을 잡을 수는 없겠죠. 역시나 다시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 솔트룩스 차트입니다. 이 차트도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가
중심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심선이 이제 이 저항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한선 이탈 시그널을 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야 라고 알려주죠. 차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중심선 구간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정권 구간에서 이 중심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주가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잡고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중심선 매매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2부에서 제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검색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오늘 방송 시청하셔서 많은 것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빨간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볼린저 밴드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법을 적용하고 배우시려면은 이 기술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부터 알고 있어야지 기술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매법도 적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학습지 자료 만들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청하시는 이 모든 분들께 학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톡방을 통해서 학습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QR코드 입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입력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이 링크가 가게 될 겁니다.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학습지뿐만 아니라 매주 이 공략주 리포트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에 계속 계시면서 시황 브리핑도 들으시고 또 이 리포트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 알려드릴 건데 이 앞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 복습하고 싶다. 그리고 매매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검색기 만드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특별 방송 진행합니다. 오늘 만드는 이 볼린저 밴드 검색기 만드는 방법 하나부터 10가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이 MTS는 사용을 많이 해봤는데 HTS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HTS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 종목 분석에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차트 분석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HTS를 통해서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검색기 강의도 듣고서 많은 것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볼린저 밴드 매매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법에 대해서는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뭘까요? 네. 기준이겠죠? 어느 정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트 관점, 그런 조건들을 여러 개 나열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매매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조건을 잘 따지지 않고, 그리고 이 조건을 빼먹고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에 대한 것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법, 팔자형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누워있는 팔자형 모양을 하고 있어서 팔자형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 차트에서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볼린저 밴드 이두 가지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차트에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역배열 차트에 공략을 했다는 것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차트를 공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저점에서 살수 있는 바닥권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역배열 차트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밴드폭이 일정하게 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밴드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와요. 그 좁아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밴드가 이렇게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밴드 모양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좁아지는 구간에서 이 캔들이 중심선을 앞에서 배웠었죠?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간단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돌파일의 거래량이 종가 기준 100만 주가 넘어서야 됩니다. 100만 주가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힘을 받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 거래량 조건까지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구간에 공략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되겠죠.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밴드가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형 형태가 나와서 제가 이 팔자형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모양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스터 블루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시나요? 네,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맞죠. 역배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가 넓어졌다가 좁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때 캔들이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맞죠?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당일의 거래량을 제가 이렇게 작성해 놨는데요. 121만 주. 이것도 조건에 적용이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 종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봤더니 이렇게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계속해서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좀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큰데요.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됐죠. 그렇다면 이거는 홀딩을 하다가 중심선을 이탈할 때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누워있는 팔자 모양 형태의 밴드가 만들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드렸고요. 두 번째 예시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산업의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도 우리가 조건이 적용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차트에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했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있습니다. 혹시 역배열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해 드리자면, 역배열은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래 위치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낙폭이 어느 정도 다져진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겁니다. 역배열 차트에 있죠.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습니다. 낙폭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밴드가
넓어졌다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 이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바닥을 다져나가죠. 그렇다는 의미는 밴드가 다시 좁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좁아지게 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캔들이 이렇게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해요. 매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종가 기준으로 232만 주를 찍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이렇다는 의미는 그 다음 거래일에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매수 타점을 잡아서 봤더니 이렇게 상승 파동이 몇 차례 나와줍니다. 특히 이 중심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서 지지를 받으면서 두 차례 큰 파동이 나와줬죠. 그러다가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중심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때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은 기존의 이 매수 타점에 비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돌파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까지 같이 본다면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은 차트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백광산업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TCC 스틸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차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역배열 차트도 맞고요. 밴드가 넓어지다가 좁아지게 되는데 이 좁아지는 구간이 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형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곧바로 모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실 텐데 오히려 이렇게 횡보 기간이 길다면은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횡보 기간이 길수록 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더 강한 탄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밴드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때 이렇게 윗꼬리가 긴 역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합니다. 이때 종가 기준 거래량이 160만 주를 기록을 해요. 이것도 조건에 충족되죠. 그렇다는 의미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아봤더니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파동을 그려요. 그러면서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죠. 이탈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매수가에 비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중간에 횡보 기간이 길지만 이런 식으로 긴 팔자 형태가 나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기간이 길어서 헷갈린다면은 오히려 길수록 좋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잘못된 예시 차트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은 잘못된 예시 차트도 같이 보는 게 좋은데요. 이 차트는 브리지텍의 차트입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더니 역배열 차트도 맞아요.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밴드 모양도 이렇게 넓어졌다가 모아졌죠. 그러면 너무 좋은 매수 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거래량입니다. 이 당일의 종가 기준 거래량을 봤더니 고작 16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려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렇게 중심선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거래일에 꺾이게 되면서 오히려 중심선이 저항대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거래량이 꼭 100만 주 이상 발생을 해야지만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예시 차트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가 뭐냐면은 제가 팔자형 형태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밴드가 넓어졌다가 모아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트의 경우에는 이 팔자 모양이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동화기업의 차트인데 주가가 일단 역배열 차트죠. 그리고 하락 추세 있다가 어느 정도
낙폭이 다져집니다. 낙폭이 다져지면서 중심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매수 타점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이렇게 낙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누워있는 팔자. 이렇게 밴드가 모아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형태에서 공략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모아졌다가, 밴드가 모아졌다가 그 구간에서 벌어지는 그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 추세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밴드 모양이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올라오는 형태죠. 거래량도 적고요.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한선 부근이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주가가 약한 파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한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중심선을 이탈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매매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몇 번의 파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곧바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이 밴드의 모양, 모아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꼭 100만 주 이상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매법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오늘 학습지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이 톡방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검색기 강의를 할 건데, 검색기 처음 사용을 해본다, 설정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학습지 보고도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방송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오늘 만드는 검색기 정말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 다 보여드릴 거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검색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검색기를 알려드리기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검색기를 제공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건에 대해서 하나라도 깜빡하게 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검색기를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검색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검색기에 나오는 모든 종목들을 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기를 활용할 때는 100% 의존하면 안 돼요. 처음에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검색기에 나오는 모든 종목들을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색기지만, 이 볼린저 밴드 모양, 누워있는 팔자형 모양은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것까지 적용하기에는 어려워요, 검색기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분석이 꼭 필요해요. 100% 의존하면 안 되고요. 특히 재무 분석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성이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악재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밴드폭이 좁혀지는 것은 제가 이 검색기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서 밴드폭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일자 형태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죠. 이것도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처음 검색기를 만드는 분들이라면 이 대상 변경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 변경 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를 하죠.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만 옆에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외 종목을 같이 확인해야 돼요.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은 다 제외시켜야겠죠. 그래서 관리 종목 제외해야 되고 투자 주의, 불성실 공시기업 제외, 그리고 ETF는 우리가 하지 않죠. 그리고 투자 경고, 위험 종목, 환기 종목, 스펙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되고 우선주도 제외시켜야 됩니다. 우선주는 아무래도 이 경영권이 없고 또 움직임이 좀 빠른 이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시키고요. 거래 정지, 정리 매매 당연히 안 되겠죠. ETN도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제외 종목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결산 월은 전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일단 1단계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조건에 대한 것들을 적용해 봐야겠죠. 제가 역배열 차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주가 2평 배열 네 가지 선,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으로 해야 되고요. 위에 이 중장기 2평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똑같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 종가가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해야지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클릭을 하셔서 종가가 중심선 상향 돌파 이거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주 이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100만 주 이상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밴드폭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옆에 보시면 2월 27일에 검색기 두 가지 종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이글벳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7일에 중심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밴드폭이 좁아지지 않았죠. 밴드폭이 좁아지지 않아서 이후에 이 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을 봤더니 그렇게 탄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밴드폭을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IQR 차트를 봤더니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밴드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횡보기간 길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밴드폭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100% 검색기에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일단은 제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건데요. 이 볼린저 밴드 매매법 제가 다른 이 차트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매매법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안 되다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학습지 매주 만들어 오고 있죠. 학습지 오늘도 제공해 드릴 건데요.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있는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거기에서도 이 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 통해서 정말 복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말 활용해서 매매법 연습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셔서 연습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든 검색기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 HTS 설정이 어려워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제가 특별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 다시 배워가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거기에서 질문 남기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색기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